오? 오. 네.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영상통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년차 간호사 이문혜라고 합니다. 아, 예쁘시다. 아, 예고. 저... 아, 간호사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전남대학교병원입니다. 아, 전남대요? 네. 예. 아, 반갑습니다.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아유, 고생 많으시죠. 이게 무슨 인연이지? 예, 반갑고요. 이번에 너무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셔서 감사한 인사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국 33개 의료원이 환자 소개 명령을 받고 이제 열심히 코로나 전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자들의 노력과 후배 간호사들의 헌신을 국민들이 기억해주는 것뿐입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시죠.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피치도 못하고.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양밥상이 필요한 분들이 이분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의료원에서 집에 못 간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각자? 저는 지금 2월 달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집에 다녀온 뒤로는 아직 못 갔어요. 여태까지? 무겠다. 아, 어떡해. 아, 피치도 못하고. 정말 힘든 게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최고로 이건 힘들더라 하면서 퇴근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집에 애가 둘인데 애기들도 못 보고 그냥 집에 시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니께 맡겨두고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 이제 가족들이 한편으로 그랬죠. 그렇지. 애들도 아, 있었으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아쉽 것 같아. 어떡해. 아이고, 애기들 예쁜 거 봐.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안타깝게도 결혼도 미뤄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예비 신랑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니, 아, 용주 오빠 고맙고 앞으로 나중에 해서 잘 살자. 사랑해. 아유, 예쁘게. 우리 간호사분들이 돌봐주셔서 완치돼서 나가신 분들이 지금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번 초기에 대구 대구에서 오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홀로 이제 병실에 계신 시간이 좀 많아서 많이 좀 마음이 쓰였는데 퇴원하시고 간호사들한테 고맙다고 간호사들 먹으라고 두유를 엄청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다 느끼고 아 눈물 나려고 나도 덩달아 눈물 날 것 같아요. 답답한 와중에서도 사실 문 한 번씩 열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문 한 번 안 열어보시고 답답한 걸 다 견디셔서 너무 그게 감사드렸어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일상, 가족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먼저. 너무 진짜 너무 재밌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잘 지냈냐 안 물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우리가 정말 그냥 별거 아닌데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소중한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를. 끝으로 이번에 편스토랑에서 건강밥상을 좀 차려보려고 그러거든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갈비요. 갈비요. 너무 비싸잖아요. 고기 들어있는 한 끼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에 부치시니까 맞아요. 고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국민을 대표로 해서 우리 간호사님들께 너무 애썼다고 네 감사 인사 드리고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먹고 싶어요.
궁금하다. 누나 어떤 요리 하실지. 은정 언니 덕분에 진짜 큰 힘이 됐을 것 같아.